안녕하세요. 코코 네이티브입니다. 오늘은 미러 파우더 네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8가지 컬러의 미러 파우더. 일반적으로 미러 파우더의 베이스는 블랙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블랙 컬러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와 다른 색을 베이스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블랙을 베이스로 한번 발라볼게요. 한 코 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나머지 4개의 네일에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미러 파우더를 바르기 전에는 논 와이프 탑젤을 발라줘야 합니다. 아래 논 와이프 써있죠? 탑젤이 꼼꼼하게 발라지지 않았을 경우에 미러 파우더 역시 제대로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뭉치거나 빠뜨린 부분 없이 제대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1분 큐어링하고 나오니 반짝반짝 예쁘죠? 이제 파우더를 발라줄 차례인데요.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좀 적어서 놀랐어요. 같이 동봉되어 있던 팁에 살짝 묻혀서 파우더를 쓱쓱 발라볼게요. 그런데 발리는 부분은 발리고 안 발리는 부분은 조금 안 발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계속 발라줄게요. 남은 파우더를 붓으로 쓱쓱 털어낼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위에 탑젤을 바르고 끝! 1분간 큐어링 해줬더니 반짝반짝 예뻐졌죠? 이번에는 핑크로 발라볼게요. 그런데 팁으로는 좀 잘 안 발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훨씬 잘 발라지고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앞으로 미러 파우더는 계속 손으로 바르는 걸로. 그리고 역시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 이번에도 손으로 쓱쓱 싹싹 발라줄게요.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 검정을 베이스로 발랐을 때의 발색이에요. 조금 더 쨍한 느낌이 들고 선명하고 광이 좋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러 파우더와 비슷한 색으로 베이스를 발랐을 때예요. 같은 방법으로 논 와이프 탑젤을 바르고 또 바르고 1분간 큐어링 할게요. 핑크 파우더를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그런데 아까보다는 좀 덜 발라지는 느낌? 그래도 꾹꾹 눌러가며 문질문질 바르고 또 바르고 어느 정도 발라진 것 같네요. 그런데 검정 베이스보다는 조금 반짝반짝한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해볼게요. 색이 좀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에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왼쪽이 더 좋네요. 이번에는 노란색 베이스 골드 파우더의 조합입니다. 톡톡톡 두드리면서 가루를 올려준 후 문질문질. 많이 문질러줄수록 광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왼쪽이 검정 베이스. 진짜 금 같은 색깔이 나오죠? 오른쪽은 노란 베이스. 이번에 역시 그린 컬러. 그린 컬러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왼쪽이 검정 베이스. 이번에는 화이트 베이스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화이트 베이스가 역대급으로 잘 안 발라졌어요. 아무리 파우더를 올리고 문지르고 올리고 문지르고 해도 뭔가 허여멀건한 느낌? 그래도 일단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해 볼게요. 색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전 아무래도 쨍한 왼쪽 베이스가 더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엔 찐블루.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검정 베이스를 한 미러 파우더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베이스의 미러 파우더. 두 개 비교샷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개의 팁 중 왼쪽은 모두 블랙 컬러 베이스예요. 취향에 따라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발색이 되는 블랙 컬러 베이스가 좋네요. 이래서 일반적으로 블랙을 베이스로 사용했나봐요.